안녕하십니까. 오케나니 원장 서영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침에 손절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손이 저리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어머니 분들도 많으시고요. 남자분들도 나이가 드시면 손이 저리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 많습니다. 아침에 손이 저리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구분을 하고 쉬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좀 받으시면 됩니다. 제일 많은 거는 특히 식당에서 일을 하시거나 설거지 같은 경우는 손을 많이 쓰는 경우, 청소를 많이 하는 거, 집안일을 많이 하게 돼버리면 여기 정중신경이라고 있습니다. 정중신경. 정중신경이 이쪽 부분이 포착이 됩니다. 신경이 내려가는 자리에서 고기 고리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포착이 돼버리면 손쪽으로 상시적으로 저린 느낌을 발생하게 됩니다. 주로 손을 많이 쓰시는 일하시는 어머니들한테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 부분을 실제적으로 초음파라든지 사진을 찍어봐야 됩니다. 찍어보고 거기에 맞게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험한 수술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불편하시다고 하면 수술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눌린 게 오래돼 버리면 신경의 느낌이 조금 많이 줄기 때문에 수술하시고도 불편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근관 증후군으로 인해서 손절임이 생기고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가서 진단을 받으시고 수술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단을 받아봤는데 수근관 쪽에서는 크게 뭐 포착되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손이 저리다. 자고 일어났을 때 특히 저리다. 이런 경우에 한 가지가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을 때가 많은데요. RH 류마티스가 있을 경우에는 이건 혈액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지 않고서는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손절임이 아침에 심하게 된다면 아까 수근관 증후군 외로 괜찮다고 하면 혈액 검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거기 RA 테스트를 항상 합니다. 그 수치를 보게 되면 류마티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 한의원에서 주로 보는 거는 이렇게 수근관 증후군이 아니고 류마티스도 아닌데 손이 저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다른 게 아니라 이 일자목이 돼버리면 여기 사각근 쪽에서 부하가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사각근 안쪽에서 이렇게 손으로 가는 신경이 빠져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신경이 포착이 돼버리면 손절임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게 좀 심하게 돼버리면 경추 디스크를 만들겠죠. 이 사각근이 문제가 되는 것은 경추 디스크를 만드는 거한 가지 하고 경추 디스크까지 가지 않았을 경우에 근육 쪽에서 신경으로 영향을 줘서 손이 저린 증상을 만들게 됩니다. 근육으로 인해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손이 아침에는 저린데 좀 일어나서는 또 생활하선 또 괜찮습니다. 아까 수근관 증후군은 아침에 일어나도 저리고 하루 종일 좀 심하게 하면 저리고 결국은 어찌됐건 많이 써가지고 구조물 자체가 손상이 된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각근하고 경추 쪽에서 오는 연관통 같은 경우에는 그랬다 안 그랬다 그럽니다. 주로 아침에 그랬다가 일하시면 괜찮고 또 자고 일어나면. 근데 이게 좀더 심해지면 경추 디스크가 마련이 되고요. 그 전조 증상으로 해서 손이 저린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손이 저리신다고 이야기, 그런 느낌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몇 가지 진단을 다르게 한번 받아보시고, 궁극적인 건 손을 조금 적게 쓰는 건데요. 손을 조금 보호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간혹 가다 이것이 목에서 오는 연관통일 수도 있기 때문에 목 쪽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는 추가적으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시고 치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